자급자족 노래방 시작 두 달여 만에 벌써 위기가 찾아왔다. 진도가 안 나간다. 지금 상태를 말씀을 드리자면 드럼밖에 못 사왔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아주 산더미예요. 여기에 이제 코드랑 멜로디랑 베이스도 깔아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큰일 났다. 여행을 가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버스를 타면서도 온종일 고민해봤지만 곡을 못 쓰겠다. 노래라는 건 결국 자기 안의 이야기를 노래를 통해 이야기하는 건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별로 없다.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춥다. 마스크 잘 끼자. 개춥다. 사실 지금 쓰고 있는 곡이 있다. 문제는 이 곡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아직 감이 오지 않는다는 거다. 결국 가사나 멜로디를 덧붙이지 못했다. 곡을 마무리하려면 방법을 바꿔야 했다. 내 안에 이야기가 없다면 누군가의 이야기라도 들어보자. 나처럼 서툴게 시작했지만 결국 해낸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다. 이렇게 할까요? 싱어송라이터 이메입니다. 어느 시점이 없었어요. 어느 순간에 딱 와서 난 이제 음악을 해야겠어. 음악가다.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그냥 그 군대 전역하고 뭐 뭐든 약간 할 수 있을 것 같은 시기잖아요. 그냥 전역한 기념으로 약간 심심하니까 녹음해서 결과물로 만들자 그런 정도의 생각이 있었지. 한참 동안 그냥 제가 CD로 만들어서 그냥 저 혼자만 가지고 있었어요. 친구들 만나면 아 신기하지 내가 노래 만들었다 약간 이런 식에만 하고 그 뭐 유통을 해가지고 멜론의 음원 등록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전혀 안 했거든요. 한참 있다가 한 1년 2년쯤 지나서 그냥 아 뭐 되네 신기하네 라고 한 거고 그거를 듣다가 아 지금 하면 좀 더 잘하겠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 앨범이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 앨범을 듣다 보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했지? 그거보단 잘할 것 같은데 해가지고 또 그 다음 앨범이 나오게 됐고 흑역사를 덮고 싶어서 이제 빨리 그 차기작을 내게 된 이상한데 많이 생기는 건 그거예요. 그냥 뭐가 됐든 좋은 거든 싫은 거든 약간 감정의 변화 폭이 크면 그게 이제 뭐 뭔가의 소스가 되거든요. 저 이제 인간관계에 관한 노래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되게 합이 잘 맞거나 되게 나랑 상관없는 것 같은 사람 말고 그 중간쯤 되는 사람들 만났을 때 좀 약간 얘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완전히 마음이 맞진 않지만 약간 술자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이야기는 하게 되는 그런 술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오면서 걔는 왜 그렇게 잘 돼? 약간 어중간하게 잘 알맞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는 모르겠죠 아마 본인들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이게 그냥 막연하게 좀 어려워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음악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엄청 재능이 있는 사람이면 그 재능 위주로 곡을 만드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엄청 조금이라고 저도 이제 음악 전공이 아닌데 이런 걸 하고 막 발매하고 이런 거 했었으니까 음악을 만들고 발매하는 데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에 비해서 그걸 해보면 되게 좀 그 성취감 같은 게 기분이 좋은 거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다 뭐 약간 경험해보게 하고 싶다 그런 느낌이 있어서 가지고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새하얀 캔버스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바둑판에 돌을 놓는 거라고 하면 적어도 이제 격자가 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놓는 거는 아주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작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 위에다가 돌을 올려놓으면 되거든요. 여기 나보고 저기 나보고 저기 나보고 하면 여기 좀 별로네. 그리고 또 다른 자리 한번 나보면 아 여기 좀 괜찮네.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멜로디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을 되게 대충 하시면 일부러 비포 사진을 좀 더럽게 찍는 것처럼 이런 걸 노하우라고 할 수 있나요? 마감이 최고의 원동력이고 지금 월간 이메일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독자분들한테만 메일링 서비스를 합니다. 한 달에 한 곡 만들어서 그 곡을 어떻게 쓰게 됐는지 약간의 글을 포함해서 네, 메일로 보내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유료 구독이기 때문에 돈을 미리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마감이 돌아올 때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제일 큰 원동력이죠. 그냥 나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완전히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그런 감각 주제보다는 조금 약간 이상한 거? 그러니까 누구나 느낄 법하지만 표현은 잘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주제를 좀 찾아서 계속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아 나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었네 라는 걸 느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